프로바이오틱스는 체내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분 그 자체를 뜻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인체에 유익한 생리작용을 하는 살아있는 균으로 건강 유지를 위한 필수 유산균. 장내 유산균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인류와 함께 해온 유산균은 생명 유지와 밀접한 관계지만 인류가 그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유산균을 알게 된 것은 1858년 파스테르가 포도주 숙성 과정에 관여하는 미생물을 발견, 유산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후 1907년 메치니 코프가 논문을 발표하면서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유산균이 유해균을 억제한다고 규명하였습니다. 장의 건강을 지키는 유산균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파스콘입니다.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확인된 장 건강의 중요성, 장내 유익균에 대한 집중 보도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장은 거스를 수 없는 나이, 자극적인 음식과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장기는 저하뿐 아니라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건강한 당신의 삶을 깨우는 프로바이오틱스가 꼭 필요한 시점. 시선 집중, 건강 유지의 파수꾼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종류가 다양하며 종류에 따라 인체의 효능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을 튼튼하게 지켜주기 위해 무려 10가지 종류의 다양한 유산균이 함유. 그래서 이름도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애터미 친생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의 건강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균은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성장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다당류의 섭취는 필수. 애터미 친생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에는 사과, 바나나, 딸기 등 생과일 유래 성분과 올리고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위산에도 살아남는 내산성은 기본. 살아있는 200억 마리의 유산균을 넣고 유통기한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30억 마리의 건강한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갑니다. 장의 위치와 기능마다 필요한 유산균을 모두 이 한 포에 담았습니다. 애터미 친생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를 만난 우리 몸의 변화는 장내 유해균을 억제시키고 유익균을 증가시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깐깐한 선택, 애터미 친생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건강 습관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깐깐한 선택, 애터미 친생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